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퇴근길 페이지 2 이후에 퇴근길 라이브 이후에 네. 저희가 바로 저희 백브리핑 오후 7시부터 시작하죠. 네. 야, 오늘은 식사하러 많이 안 가셨네요. 네, 저희가 식사를 굳이 하시려면 6시 이전에 네.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40대 이후에는 아예 저녁을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나 꼭 드시려면 네. 모든 식사는 6시 이전에 마무리하시고. 맞아요. 미리 미리 먹는 게 좋죠. 네, 식구쯤 좀 오시면 6시부터 7시까지 하는 저희 그 퇴근길 라이브 보면서 소화시킨 후에 본격적인 마음의 양식을 저희가 7시부터 전에 드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A to Z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마스크 계속 하고 다니시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래서 워낙 또 많은 분들 만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이 호흡기 내과에는 주로 이제 어떤 환자들 주로 더 많습니까? 호흡기 내과는 이게 코로나가 유행한 뒤로는 네. 마스크들을 잘 쓰셔가지고 호흡기 환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돌질 않으니까 예. 이게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폐렴이 오시거든요. 거의 폐렴 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문제인데. 네. 그건 또 좋은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호흡기 질환자 뭐 결핵도 그렇고요. 예. 폐렴도 많이 줄어서 사실은 그 호흡기 환자들한테는 조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더라도 다른 기타 등등 호흡기 바이러스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폐렴 이런 거 막으려면 그냥 마스크 계속 열심히 쓰고 다니는 쓰고 있어야 되겠어요. 게 맞겠네요. 예,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아마 감기가 안 걸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 유행 후에.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 이게 아마 생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가린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화장 안 해도 되고 편해하세요. 안 기자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불만입니까? 전 좋습니다. 저 많이 가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불만입니다. 왜요?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태어날 때는 이제 신께서 하나씩 선물을 주시는데 그 많은 선물 다 마다하고 저는 외모를 택했잖아요. 근데 뭐 거의 3분의 2를 가리고 다니라고 하니 참 뭐 그렇긴 합니다만. 농담 한 겁니다. 그것도 뭐 어떻게 내십니까? 받아칠 수가 없네. 보통 이제 정말 좀 아닌 분들이 이런 농담하면 그냥 네. 웃고 마는데 네. 제가 이런 농담하면 기분 좀 나쁘신 모양이에요.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정 교수님, 그 이제 웃고 떨을 때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는데 원래 바이러스는 변이가 자꾸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19가 좀 특이한 겁니까? 바이러스는 이제 복제를 하죠. 네. 복제를 네. 하는 과정에서 이 RNA 바이러스는 좀 안정성이 없어요. 교정을 못하니까 실수를 해요. 복제를 하면서 실수를 하니까 거기에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고 이 돌연변이가 생긴 것을 저희가 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RNA 바이러스에 비하면 변이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DNA처럼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복제 과정 중에 그러니까 감염이 많이 되면 복제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 더 변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백신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백신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또 살아남기 위한 자신들의 전략인 게 아니라 자기들도 스스로를 복제하다가 생기는 돌연변이들. 그렇죠. 실수죠. 실수를 똑같이 복제를 못하고 약간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이러스한테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전파력이 강하게 또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복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감염자가 예.
사람이 굉장히 증상이 심하잖아요. 메르스나 사스나 네. 폐렴으로 가니까 결국 네. 그분이 사망하거나 전파를 못 시켜서 사멸을 했는데 아. 코로나는 굉장히 가볍게 오니까 일상생활을 다 하죠. 감염자들이. 아. 그래서 전파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이도 더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더 많이 전파가 자꾸 되니까. 바이러스가 살아남으니까. 네. 그러면 델타 바이러스가 이번에 변이된 바이러스가 네. 감염이 잘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은 그 녀석이 뭔가 독특하게 파워풀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감염시킨 사람이 안 아프니까 감염된 주제에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다 네. 보니 여러 사람 만나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많이 퍼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나온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중에 네. 가장 최적화된 바이러스예요. 왜냐하면 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도 있지만 코에 있는 이 섬모 털이 있죠. 네. 이게 1차 방어막이거든요. 우리나라 우리의 이제 호흡기. 그런데 고기 섬모에만 이 바이러스가 수용체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고기에서만 막 복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복제 양이 코에만 있으니까 코에서 많이 복제가 되죠. 이 특히 델타 변이는 이 폐세포나 이런 세포에 굉장히 결합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변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바이러스가 두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결합력이 약하면 한 마리만 이 결합을 할 텐데 네, 네. 두 마리가 다 들어간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복제 양이 더 많겠죠. 그러면 더 많이 전파가 되는 그런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항체 치료제나 이런 것에 회피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치료가 안 되니까 중증으로 악화도 좀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증상이 또 호흡기 증상이 일반적인 코로나19 때는 우리가 왜 발열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열나죠. 네. 열나죠. 그렇죠. 열이라든지 기침이 주 증상인데 네. 델타 변이는 3대 증상이 두통하고 인후통하고 콧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재채기가 포함이 됐고 발열이 그 다음 번 다섯 번 그리고 후각 상실이 여섯 번 이런 식으로 뒤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경우는 중증으로 가야지만 델타 변이가 열이 나고요. 예. 아주 가벼운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감기, 목감기처럼 네. 비염처럼 네. 오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비염이 굉장히 많아요. 재채기 콧물 많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잘 모르고 검사를 안 하고 아이고야. 전파를 시킵니다. 아, 열도 안 나고. 네. 아니 근데 나고. 그거는 진짜 심각한 게 우리가 왜 공공기관에 식당 들어갈 때도 다 열 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열이 있느냐 없느냐로 1차 적으로 스크린을 하는 건데 네. 열이 안 나면 자기도 걸린지도 모르는 상황이 그렇죠.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사이도 사실 이 델타 변이 전에도 발열 체크를 하는 건 상당히 조금 약간 조금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델타 변이한테는 정말 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한 그 제가 말한 그 증상 네. 증상을 잘 알고 조금이라도 콧물이나 약간 그런 재채기가 난다? 그러면 스스로 검사를 빨리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야, 그러면 지금은 이미 감염돼 있는 분들도 재채기는 좀 나고 머리는 띵한데 열이 안 나네. 예, 그렇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아.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시고 예,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감염력이 높다는 거군요. 굉장히 높죠. 그 바이러스의 특징 자체가 아니고 증상 때문에. 예, 증상을 이제 무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6시 네. 기준으로. 예. 그만큼 확산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다가 열이 납니까? 그렇죠. 중증으로 가면 열이 날 수밖에 그 없죠. 이후에는 예, 왜냐하면 이게 코에 증상이 있는 거하고 코를 통해 폐를 통해 이미 전신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때 발열이 나죠. 그때는 증상이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약한 증상으로 옮기고 다니는 기간이 길어졌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 감염이 되는 이 바이러스로 치면 아주 생존력이 높은 바이러스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상당히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명률이라고 하죠. 네. 감염이 됐는데 결국은 치료되는지 아니면 결국 치료가 안 되는지 그거는 예전에 그 코로나19 하고는 어떻습니까? 전파력은 뭐 알파 변이보다 60% 높아서 일반적인 초기의 우한 바이러스에 비하면 한 두세 배 높은데요. 예. 그 치사율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입원율이 스코틀랜드 연구에 의하면 한 1.8,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 감염자가 백신 접종자한테 거의 55%가 나오는데 입원자가 지난주에 비해서 21명에서 35명으로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원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감염되더라도 그중에서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네. 델타가 두 배 정도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것도 증상이 잘 안 나타난 모르고 그렇죠. 자각을 못한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못한 상태에서 방치가 되면서 진행. 이제 시작되면 그때는 심각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는 딱 일주일이에요. 네. 증상 후 일주일이 지나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유. 발열이 나면 우리가 검사를 받겠지만 네. 지금처럼 뭐 증상이 아주 약한 상태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겠죠. 갑자기 발열이 나면 그때 중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아. 델타 변이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는 증상 있고 난 다음에 증증으로 가는 기간이 좀 앞에 열이 나니까 본인이 의식한다는 건데 그래도 치료제는 없으니까 결국은 진도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증상이 치명적이지는 않는데 코로나19가 코로나19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면 다 폐렴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지금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이미 열이 날 때는 초기 단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더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 날 때 초기에 오면 코로나19도 폐렴 치료를 하든 어떤 대증 치료를 하든 어쨌든 치료가 되는데 딱 이거다 싶은 치료제는 아직은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잘 쓰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항체 치료는 일주일 이내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콧물나고 재채기로 한 일주일 소비하고 딱 입원이 들어가면 예, 입원이 네. 되면 적응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항체 치료제는 일주일 넘으면 못 씁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게 열흘까지도 되고 18세 이상은 다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좁혀져 있어서 임상 3상을 지금 식약처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심사를 해서 경증에도 풀어주게 되면 초기부터 좀 빨리 치료하면 훨씬 좋죠. 지금 오늘 보니까 중증 20대에서 50대 중증 환자가 12월보다 두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증까지 가버리는군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코로나19였다면 초기에 치료도 했을 텐데. 그때보다 더 이제 악화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초기 증상이 너무 감기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를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 정말 검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늘리겠다고 한 거고 네. 사실 영국이 지금 하루에 2만 7, 8천이 나오는 이유가 네. PCR 검사를 거의 100만 건이 나와요. 그게 네. PCR 검사도 하지만 자가 검사 키트를 학생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검사가 이해됐어, 많이 이해됐어. 나왔죠. 아, 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는지 델타 변이인 거랑 확진자 늘어나는 거랑 뭔가 확산이 잘 된다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델타 바이러스의 성격이 초기에 잘 안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정부가 초기에 잡으려고 일부러 검사를 그냥 임의 검사를 많이 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 촉촉 나오고 검사를 늘릴수록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검사를. 그런데 초기에 기간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나중에 치명률도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스스로 저희가 직장이나 학교나 학원에서 스스로 검사를 자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초기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는 아시지만 이 코로나 감기 사종하고 크로스 리액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릴 때 특히 어린아이들이 증상이 약한 이유가 아이들은 감기를 굉장히 많이 앓잖아요. 네. 그러면서 면역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코로나하고 네. 크로스 네. 리액션을 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지금처럼 코로나의 델타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죠. 아, 증상이 별로 없이 그렇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가 고민인데 네. 치료제는 일단 이도저도 없죠, 없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 중에는 이제 항체 치료제 입원을 해야 우리나라는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외래에서 주사 센터에서 맞거나 집으로 가서 주사를 놔줍니다. 예. 네. 그래서 주사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많이 상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지금 입에다 이렇게 뿌리는 흡입제용으로 네. 개발은 네.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집에서 치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구 치료제가 지금 개발 중이라 임상 3상이 들어가 있어서 먹는 알약. 그렇습니다. 연말에 독감의 타미플루처럼 아마 그 약이 나오면 일상생활에 조금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쯤 나올 예정이에요? 예, 아마 지금 이상이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고 있는 게 진도 제일 빠르니까? 미국 회사에서 파이자라든지 뭐 머크 같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사 맞는 항체 치료제는 우리나라는 꼭 입원을 해야 가능하다? 네, 우리나라는 뭐 주사센터에서 주지 않고 생활치료시설에서는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생활치료시설에서 주사를 주면 조금 빨리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보다 입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확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일에 지금 우리 계신 분이나 저 같은 경우는 연령이 60세가 안 되면 못 맞아요. 폐렴이 생겨야 그렇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젊은 층이 많이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증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네네. 아니 왜 왜 안 항체 어느 회사 겁니까 일단 항체 치료제가? 국내는
셀트리온 한 회사밖에 없죠. 셀트리온. 셀트리온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는 허가도 받은 건데 2상까지만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지금 심사가 들어갔어요. 그 임상 3상 심사 결과를 보고 이제 확장을 시키는데 임상 2상 때는 경증 환자에서는 유효성이 그 입증이 안 돼서 예 지금 안 돼서.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데 해외보다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해외는 그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와 같은 항체 치료제가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맞은 리제네롤이라든지 1212 같은 거 GSK 그런 것들은 성분은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죠. 항체 그렇지 기전은 거의 같죠. 그런데 거기는 초기에도 맞고 중기에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연령이나 그런 제한이 좀 더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는 뭐 간질환 환자라든지 면역 억제제 쓰는 환자들은 적응증이 안 돼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지인들도 폐렴이 됐을 때 주사가 들어갔는데 문제가 우리도 아프면 참다가 주말 때 입원을 많이 하세요. 주말에 입원하면 굉장히 치료받기 힘들어요. 아이고 의사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죠. 당직만 있고 또 약이 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일이 지나가 버리면 적응증 기간이 끝나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그 허점을 좀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적응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초기에만 항체 치료제를 맞을 수 있다. 네, 원래 이제 왜냐하면 항체 치료제라는 게 세포에 들어가기 전에 얘가 항체가 걔를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미 세포로 다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입원 환자한테는 원래 적응증이 없어요. 해외는 안 씁니다. 외래에서만 쓰는 약이에요. 주사인데 초기에. 근데 국내는 이제 외래에서 주사를 못 맞을 입원 환자에 써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써야 되는 거죠. 입원하는 거와 동시에 약이 들어가야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외래에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외래에서는 왜 안 쓰죠? 아니 외래는 격리실이 없잖아요. 제가 말한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사 센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확인되면 바로 입원인데. 근데 치료실 약이 바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맞아야 효과가 그나마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런데 델타는 초기에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인 오늘 설명하셨듯이. 네,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초기 발견이 결정적이네요. 네, 이 그래서 코로나 집에서 델타에 그냥 자가 검사 키트 사놓으시고요. 콧물 나면 한 번씩 검사하는 거. 의심스러우면 한 번씩 해보고. 그렇죠. 그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한번 자가 키트 검사해봤는데 정말 빨리 나오더군요. 빠르고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대고 넣으면은 리트머스 종이처럼 그렇죠. 이렇게 쫙 흘러가면서 쫙 보이죠. 불이 빨간색이 줄이 하나냐 두 개냐. 근데 처음에 먼저 하나가 떠요. 하나 뜨면 일단 괜찮은 거. 하나 더 뜨면은 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불안불안해 이상하게 그거 불안불안하면서 코에다가 뭐 이렇게 그럼 뭐 코에다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용액에 않아요? 섞어서 좀 아파요. 잘 찔러서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야 이거 저희 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 소식 들으시면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겠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도 나갈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는 그럼 초기 발견이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자가 검사라도 뭐라도 하라라는 지침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영국에서 학생들 검사를 해서 굉장히 많이 발견해요. 근데 물론 이제 돈이 좀 들죠. 정기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게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제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치료제 나오면 그거는 뭐 그때 적용하면 되는 거고 백신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이 델타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델타가 이제 아까 말한 변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파 변이보다 이제 백신의 좀 유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영국 보건원에 처음 발표한 걸 보면 이제 정부에서 인용하는 게 이건 1차 접종은 33%, 2차 접종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60%, 파이자는 88%로 나왔는데요. 최근 이스라엘에서 리얼월드 데이터로 직접 이제 최근에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이스라엘에서 90%가 델타 변인데 처음에 88% 영국 보건원 결과와 다르게 최근 발표는 6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55%나 접종자에서 감염자가 나오는가를 봤더니 그만큼 백신 회피를 많이 하는 거죠. 회피를 많이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에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100명 듣지 그렇죠. 100명 중에 64명만 감염을 맞고 36명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슨 mRNA 이런 백신들도 보면 그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돌기의 모양을 보고 항체가 생겨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약간 돌연변이가 생겨서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들은 항체가 잡아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갑자기 뭐 팔다리가 없는 그러면 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뭐, 거죠.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냥 지나가는 이런 네.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한 건 질문입니까? 지식 자랑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줄 알았더니 이해하는 게 맞나. 네, 그렇죠. 결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사람마다 항체 형성 양이 달라요. 아. 그래서 연령이 많거나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네. 면역이 약한 분들,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장기 이식을 했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을 보면 항체 형성량이 작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 다 못 잡는 거예요. 다 중앙체가 양이 작은 거죠. 그래서 중증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감염이 돼서. 그래서 최근 또 연구를 보면 이 장기 이식을 하신 분하고 임파종양 환자들을 좀 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장기 이식을 한 경우는 1차 접종만 하면 4%밖에 안 생긴다고 합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해도 40%밖에 항체가 안 생겨서 이런 분은 부스터를 맞아야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맞는 거. 그렇죠. 임파종양 환자들을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하고 치료가 끝난 6개월 환자하고 비교를 했더니 치료 끝난 6개월 환자들은 일반 건강한 분과 비슷하게 항체가 생기는데 치료 중인 환자는 항체가 거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굉장히 고위험군이라서 이렇게 마스크 착용이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확률은 높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백신을 맞고 감염된 분과 네. 백신을 안 맞고 감염된 경우에 예후나 치료 과정이나 치명률이 비슷합니까? 아, 일단 그렇지, 감염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지금 말한 화이자가 회피를 하지만 중증으로 가거나 입원율을 줄이는 거는 기존에 막 98%에서 한 93% 좀 떨어져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중증이나 그런 입원율은 감소를 시킵니다. 효과는 꽤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내가 안 걸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타인에게 감염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방역은 같이 지켜야 되는 그러나 거죠. 그러나 맞으면 그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 훨씬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 골은 먹지만 지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아니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회피라고 하셨는데 백신을 맞아도 이제 자꾸 변이가 생겨서 뭐 예를 들면 델타도 생기고 또 나중에 뭐 쭉 나 변이가 계속 생겼어요. 그러면 점점 더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이 백신이 이게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교차 접종을 하건 혹은 백신을 많이 맞건 백신을 현재 나온 백신을 많이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걸로는 좋은 질문인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 좋은... 새로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어떻게 상황 그러니까 기존 모르겠어요. 백신 회사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거냐 그 질문이네요. 네. 우선은 이제 기존 그 변이에 네. 잘 맞는 백신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 오기에 딱 맞춰서 그렇죠. 새로 백신을 만드는 예, 2차, 3차는 네. 중앙체가 더 형성이 되지만 100%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변이된 백신을 만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RNA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RNA 백신이 수급이 완전히 안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앙체를 늘리기 위해서 부스터로 3차 접종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슈퍼 백신이라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백신이나 슈퍼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스가 생쥐한테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생쥐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우리가 사스랑 메르스, 네. 베타 코로나예요. 네. 그러니까 베타 코로나가 변이를 많이 해서 베타 코로나를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개발해서 동물 그러니까 마이스에 생쥐에 했더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슈퍼 백신이 2022년 내년도에는 이제 임상 우리 사람을 상대로 임상 실험이 지금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백신이 그 마이스 실험에서 오케이가 되면 기대를 꽤 해도 됩니까? 백신은? 이제 동물 실험하고 사람은 좀 다른데요. 한데, 네, 이제 예. 임상을 그렇죠. 그건 전 임상 연구 단계에서 예. 지금 성공한 거고 이제 임상이 들어와야 되겠죠. 하긴 하는데 보통 항암제나 이런 건 그 동물 전 임상 거기서 한 거하고는 거의 성공률하고는 별 상관이 네,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기다려 백신은 좀 다른가 싶어서 아니 백신을 새로 개발하는 게 좋다 그 말씀 자꾸 백신 투자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변이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살짝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가 네, 아니에요. 그러면 네. 한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한번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조금 변이는 조금 다른 애들이니까 네. 백신을 만드는 기간도 굉장히 짧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존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유정란에다가 네. 약독한 백신이나 그런 걸 키우는 거라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네. 근데 RNA 백신 같은 경우 그 변화된 유전자만 실험실에서 바꾸면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2주 내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산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mRNA 그 백신의 정말, 원리는 정말 위대한 거군요. 네, 그래서 최초로 개발이 됐고 그래서 예방률 우리가 90%가 나올 거라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한 50%만 나오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는 50% 예방률 가지고는 절대 지금 예방이 안 되니까. 예. 네. 그렇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만들고 나면 또 그렇게 되는 거. 아 참 그. 백신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백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뭐 화이자, 뭐 당연한 그 제약 회사들도 다르고 종류 다르잖아요. 교차 접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 심지어는 A 백신과 H 백신인데 H 먼저 맞고 A 맞는 거랑 A 맞고 H 맞는 거랑도 다르다. 차이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다르다고 그냥 알아둘까요? 아니면 왜 다릅니까라는 질문도 유효한 질문입니까?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희귀혈전 때문에 유럽에서 교차접종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백신 수급이 좀 됐죠. 화이자가 나중에.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에 이제 화이자를 맞는 거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랑 비교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단독하고는 당연히 아스트라랑 화이자 하니까 뭐 그냥 항체가 거고. 40배 네. 이상, 네. 중화항체 7배 이상 느는 게 뭐 당연히 나왔고요. 네. 아스트라 두 번 하고 아스트라 화이자를 비교했을 때도 네. 당연히 교차 접종이 높은 거로 나왔는데 높아요. 예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니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로 하면 어떤가 네. 떨어집니다. 아 그거 왜 그 원인은 몰라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반드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를 하셔야 되고 그게 제일 좋은 조합이에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 대신 화이자는 화이자만 맞으셔야 돼요. 화이자를 아스트라제카 조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네. 오히려 떨어지니까 네, 떨어지죠. 잠깐만 화이자로 내가 먼저 그러니까 맞았어. 섞어 맞는 게 똑같은 거 두 번 맞는 것보단 좋다. 좋다. 그거는 이제 아스트라 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이 예. 내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 그러면 무조건 다른 걸 맞는 게 좋은 그렇죠. 거. 화이자 같은 거 맞는 게 좋은 건데 예. 화이자 같은 mRNA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 계열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외워둬야 되겠네. mRNA가 아닌 거 먼저 맞았으면 바꾸는 게 좋은데 mRNA 맞는 게 좋고. 좋고. 예. 네. 처음부터 mRNA를 맞았으면 그건 같은 그 동쪽으로 계열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야, 그것도 진짜 신기하네요. 지금 그 두 가지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서 네. 얘네는 조금 세포 면역, 그러니까 기억 세포를 많이 만들어 그리고 킬러 T 세리라서 파괴하는 거죠. 감염된 네. 세포를 네. 그런 기능이 높고요. 이 RNA 백신은 중앙체를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네. 둘이 만드는 기전의 그 길이 달라요. 면역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교차를 하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죠. 코로나19 아니었으면 평생 몰라도 되는 지식을 우리는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알아지게 되는 겁니까? 네. 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배웠네요. 그래도 오늘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거는 변이가 그럼 변이 바이러스 나온 거는 델타 바이러스는 치료제도 곧 나올긴 하겠으나 빨리 발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좀 심각하니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진단도 많이 하고 좀 더 조심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은 백신을 열심히 접종받는 수밖에는 없다. 세 가지 같이 가야죠. 백신도 예. 최대한 2차 접종을 빨리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접촉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임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스쳐 지나가도 감염이 되는 게 델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모임이라든지 저녁에 회식 모임이라든지 음주 그런 걸 최대한 지금은 무조건 자제해야 되고 저녁 모임도 그냥 집에서 가능하면 포장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저녁 약속을 잡으시면 아쉽고 예예 그게 제일 백브리핑을 들으셔야 되겠네요 다들. 아 이분도 참 이제 영업사원 다 됐네 이제. 아 정말 아니다니까지 안 그래도 돼요. 아셨죠 여러분? 네. 네. 식사는 6시 이전에 다 하시고 6시 이후에는 식사는 하지 마시고 네, 네. 계속 3프로 TV 보시면서 글로벌 라이프까지 딱 보시고 주무시면 그러니까요. 세상 건강한 네. 걸릴 일이 없네요. 마음의 양식도 쌓이고 몸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건강해지고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변이가 계속되겠죠. 델타뿐만 아니라 뭐 입실론 뭐 계속
네, 입신론은 이미 나와 있고요. 네. 네, 뭐 앞으로 계속 그거는 우려 변이 입신론까지 나와 있고요. 뭐 제타, 아요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관심 변이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변이는 계속돼서 이제 나올 겁니다. 아이고. 혹시 치료제도 변이가 되면 그게 치료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치료제는 우리가 타미플루나 이런 치료제를 보면 그 복제 과정에서 얘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네. 항체약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치료제가 나오면 이 코로나는 일정 부분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제 나오면 올해 겨울 정도가 제일 고비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겨울이면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살아가야지 예. 그 희망이 없으면 좀 아이고.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국민들이 잘 좀 지켜 방역 잘 지키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뭐 꼭 그러라고 만든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예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네. 올해 아이고야. 겨울까지만 네. 오후 6시부터 중요하죠. 한 밤 11시 정도까지 경제 공부하시면서 지내십시다. 내년에 저희 그냥 그만두죠 그냥. 네.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면 3프로 TV도 기형으로 같이 혼날 것 같은데 김프로 형한테. 적어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이면 네. 저녁 방송 안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일찍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같이 한번 공부하십시다. 오늘 이대복동병원의 천은미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네요. 저희 조금 좀 그 어려운 얘기 또 상황이 달라지면 한 번 더 모셔서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도 올해 겨울까지는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저도 몸 조심하고 다시 네. 꼭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